오른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에토한테 50펄을 썼고 그 다음에 어제 애시양이 좀 비싸길래 애시양 팔아버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30조가 됐고 이쪽에 구멍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? 첼시 리빌딩하는 그 엔소 이런 거를 살까 하는데 진짜 손가락이 안 떨어지는 거야. 그 썩은 스탯의 엔소를 내가 10조 주고 살려고 하니까 손가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이 거금을 이 첼시라는 거품의 구단에게 쓰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. 제가 오늘 살짝 고민해봤거든요. 팀을 어디로 갈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약간 독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별로라고요? 왜? 아니 무시할라 끼고 가면 재밌을 것 같던데? 물론 격수가 좀 한정적이라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요 친구도 쓰고 하면은 독일의 호날두 아니냐고 이거. 요거 하나 끼고 그 옆에 무시할라 들어가고 람 이런 거 수미에 좀 박아가지고 좀 쓰고 이런 좀 대장급 선수들 제외하고 그 밑에 애들 골라 써가지고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? 결론 내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첼시 너무 질려서 못 쓰겠습니다. 신선한 맛이 1도 없어서요. 첼시 제가 신선하게 해보려고 펠릭스도 영입했는데 재미가 없습니다.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저는 버니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번에 이어서 제가 이제 본캐를 어느 정도 좀 맞춰왔습니다. 완전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할 때 전혀 지장 없게 좀 맞춰오긴 했거든요. 여기 이제 좀 변할 선수들이 있긴 한데 그건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두쿠슈와 무시알라. 두쿠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일의 호날두 이런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커브도 좋고 연계도 좋고 결정력이 매우 좋아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난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고 무시알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드립을 좀 야무지게 써볼까 하고 그리고 윙의 아데예미와 필립 램 굉장히 빠르고 크로스 좋고 스태미너가 무려 140입니다 람은 지치지 않아. 마테우스는 다른 거 금카로 데리고 올 거고요. 발락도 아마 교체가 될 겁니다. 풀백은 빈터와 볼프. 이게 독일의 장점이야. 풀백 고급형 매물들이 이 독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풀백 고급형까지 써주고 센터백의 티아우와 루이디거 그다음에 케빈 트라프 요 친구까지 요 급여가 아마 짜다보면 남거든요. 그러면 테오시테겐이 들어갈 겁니다. 그렇지! 드립을 좋습니다. 그래 지금 독일의 최고의 유망주잖아.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. 뚝딱 하고 마무리. 와 아니 람이 크로스가 기가 막히네. 예미야 가자. 브레오. 잠깐만 야 람이 중거리가 깔쌈한데요. 와우 독쇼 가자. 예미야 이거거든. 아 까비. 가자 예미야 여기서 돌아줘. 후 무시알라. 아 이게 확실히 현역 애들을 써야 재밌긴 하네.
에헤이. 골 줘. 골 내놔. 안대영 이러고 있네. 와 박찬아 진짜 정없다. 정없어. 어 나 지쳐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. 어? 아니 씨. 버그 쓰지 말. 박찬아 악용하지 말라고.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. 안 왜 이렇게 비꼬지 못해서 안달이야. 그냥 전화 칭찬해 주세요. 여러분들 키보드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. 보여주려고. 무시. 그렇지. 출발. 아, 아씨, 아 이런 마무리가, 아 키퍼 나올 줄 알았는데, 아씨, 확실히 시야가 덜 떼였어. 크로스, 와, 랑 크로스 그냥, 와, 진짜 죽인다. 야, 그냥 올리면 따네. 에? 이거 세야다 이거. 어우 나이스. 출발. 그렇지. 안돼 무시 알라. 이거거든. 기가 막혔죠. 마테우스 수동침도 싹 시켜주면서 여크가 바로 보는 찬스. 아 이건 파울이잖아. 오우. 아니 파울의 기준이 왜 이렇게. 아 분기 들어 얘들아. 무기 들어라. 특수 폭행으로 간다. 아니 말이 안 돼. 아니 그라프야. 아 모르겠습니다. 그라프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잘 맞는 무빙이 아니긴 해. 그렇지. 그렇지 깔끔하죠. 계단 타기. 막아 죽잖아. 툭. 아래 트라프는 조금 못 막는 키퍼 같긴 한데 이 볼을 무서워하는 새끼들이 있어요. 키퍼 중에 저런 식으로 볼을 무서워하는 애들은 잘 못 막거든. 볼이 얼굴로 오든 뭐 어디로 오든 뭐 거시 급소로 오든 이게 좀 과감하게 막아주는 애들이 있는데 저렇게 막 놀라 뒤집어 자빠지고 약간 그런 애들은 조금 별로긴 한데 이 겁쟁이들은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하네요.